에스파네 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카스티아 깃발아래 다시 한번 하나로 규합될 것이다. 750 절대 왕권법 자동 도입. 대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에스파냐 왕국 자기가 파괴다. 대표 자기 뭐야? 카스티아 왕국이야? 에스파냐 왕국 자기 파괴되고 자기에 포함된 모든 영토들을 대표 카스티아 규범 권역에 속하게 됨. 카스티아로 하지 뭐. 욕! 동일된 에스파냐. 응? 사모라 임판다 우라카 33살이고요. 사모라 백작 부인이래. 난이도 어려움. 페르난도 1세 장류엣. 얘가 그래도 제일 맞딸이구나. 진짜 땅 하나야. 우왕. 남장력 도시 주교구 하나 있네. 와. 페르난도 왕이 우리 아버지인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셨네. 사고사일까? 암살일까? 내가 첫째 장녀고, 산초 2세가 둘째, 엘비라가 셋째, 알폰소 4세가 넷째, 가르시아가 다섯째구나. 인생관. 이번에 고문가에 들어갔다. 초기화합시다. 초기화한 게 정답이긴 한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아까 책찍형이 나왔지? 희한하다. 공모자 승낙 여부. 부실. 처형. 일처리. 비밀 탐색. 납치. 모략 방해. 95% 갑시다. 뭔가 해본 것 같아, 여러분. 청원. 부하, 암살자, 거행하라. 그래, 이렇게 쌈박하게 죽어주면 좋잖아. 좋다. 가르시아. 없어. 후계자 없어. 자, 다음은, 알폰소. 전선발을 그랬지? 미안. 알폰소. 95% 오 예. 여왕은 아니고요. 예, 백작 부인이래요. 맏언니래요, 맏언니. 죽은 이 주문에 들어있는 것은 아주 흉악한 가루입니다. 아씨, 돈을 쓰고 싶지 않구나. 3년 걸리네. 와, 겁나 오래 걸리는 것. 아니야, 아니야. 이건 두 번째 하면 부상이더라. 조심해야 되겠어요. 채찍고행을 안 해야 되겠어. 자, 사냥꾼을 고용해서 하든지 내가 하든지. 이번에 안 걸리겠죠? 60%. 다 빗나가네. 자, 만반의 준비. 또 나왔어. 그 시간 끌고 있는 틈을 타서. 조카가 나왔네, 조카. 얘도 또 임신하셨고. 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호감간 상대, 결혼 승낙 여부 30.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 근데 내 아이가 아니다. 알아서는 안 돼. 남편이 알았어. 자식인 게 당연하잖아. 유심은 너무해, 너무해. 당신을 닮았잖아. 아직 안 나왔구나. 그래서 다 저 대답을 하는구나, 딴 애들이. 믿으면 안 되겠네요. 안초에게 딸 나왔습니다. 이거 안 좋다. 근친은 무조건 붙나, 요즘? 지금 안 붙은 게 없었는데? 근친은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다 이거 붙었어요. 나쁜 거. 난장이야. 근친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친 트렛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옷이 깎아주는 거? 근데, 나쁜 게 붙는 것 같아. 희한하게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자, 암살자. 촛불로 휙.
죽었다. 됐어. 야, 나 4위까지 밀렸어. 일단은 산초가 95. 애 하나 더 났어. 그래서 밀린 거야. 엘비라, 일단 엘비라. 아, 50원 필요하네. 성공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엘비라 끝. 얘는 얼굴이 시커매졌네. 불쌍하게도. 얘는 또 딴 데로 갔어. 산초와 산초 자식 둘을 잡아야 되겠어. 일단은 산초부터. 95%. 좋았어. 자, 이중모략. 이거는 되게 자비로운 거죠? 한날 한시에 동시에 보내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을. 얼마나 자비롭니? 외롭지 않게. 네. 어, 잠깐만. 슈투맛이 어떠십니까? 이 몸에게 비밀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저번에 못 찾았죠? 자, 텅 빈 어두컴컴한 주방에 들어서자 탁한 연기가 나를 맞이했다. 한쪽 구석에는 얼룩으로 뒤덮인 폰세 요리사가 있었다. 간을 조리할 때는 맥주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장기의 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뭐 해장국인가? 싸늘한 느낌이 가슴에 응어러졌다. 난 책상을 넘겼다. 단 다음 연령 이하의 어린아이를 조리할 경우. 잠깐만요. 맛은 좋았는데, 맛은 좋았는데도 있네? 식인자. 야, 그럼 식인을, 이걸 하면은 식인을 얻나 보다. 개책 이벤트인 것 같은데, 개책을 하면 되네 보다. 아, 어제 개책을 한번 해볼걸. 식인. 거미, 맹독거미. 죽었다. 됐어. 거미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환신 모략도 하면서 끄고 두 달 안에 얘를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설득 가능한데 얼마지? 아, 구실. 안 돼, 내가 모략 됐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방어력이 떨어졌어. 일단 얘를 보자, 몇 푼인지 보자. 10, 40, 60, 80. 오, 됐다. 아, 아버지가 없으니까 방어력이 떨어졌어. 됐다. 이 왕이니까 애들이 적이 많아. 더블킬을 가자. 더블킬. 좋아. 내가 3순위? 3순위. 픽. 픽. 인적이 드문 길. 95%. 애들은 다 죽이고 보는구만. 됐어. 내 스트레스. 그림자가 뒤따른다. 10개의 비밀을 아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스트레스. 내 손 안에 있어도 2순위입니다. 2순위. 잠깐,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야? 왜? 아, 2순위 맞나? 내가 1순위가 후계 그거고 2순위가 오케이, 맞네. 후계자가 2순위고 내가 1순위죠. 깜짝이야. 후계자가 2순위. 됐어. 죽었다. 됐어. 정신없어. 가장. 카스티아. 됐어. 아무도 땅도 안 잃고. 자, 그럼 에스파냐 왕자를 규합하겠습니다. 에스파냐의 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카스티아 깃발 아래 다시 한번 하나로 규합될 것이다. 750 절대 왕권, 자동 도입.
대표작을 제외한 모든 에스파냐 왕국자기가 파괴다. 대표작이 뭐야? 카스티아 왕국이야? 에스파냐 왕국자기 파괴되고 자기에 포함된 모든 영토들을 대표 카스티아 규범 권역에 속하게 됨. 카스티아로 하지 뭐. 욕! 동일된 에스파냐. 에스파냐 왕자가 여왕의 기치 아래 다시 한번 하나로 합쳐졌다. 거짓된 군주들을 끌어내려졌으며 암살로. 자랑스러운 카스티아인은 그 어느 때부터 강력한 힘을 펼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유산은 여전히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모두 에스파냐의 어머니 우라카 영향을 부리리라.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떠올랐다. 암살로. 에스파냐의 어머니네요. 절대 왕권법. 친구 나쁘지 않아.